하나 오지? 하나 둘 셋. 안 맞춰요 이제. 한 분이 치시라고 냅둬요.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소니 요 마이크 가져왔어요. 마이크 아주 풍년입니다. 이거는 요미곰 거고요. 요미곰이 걔는 주구대라고요. 아, 요미곰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가는 곰이고요. 일단 제가 소니 마이크는 준비했고요. 품명은 이름이 힘드네. 네. ECMW2BT 요 마이크고요. 이 마이크는 좀 다른 게, 애 같은 경우는 수신부가 하나 있고 송신부가 두 개 있잖아요. 애 같은 경우는 얘가 송신부자 수신부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요 앞에서 마이크 수신도 되고 송신도 되고, 그리고 송신부 또 하나 더 있고요. 이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하고 그 배우자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딱 좋은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인터뷰 촬영이나 저같이 1인 크리에이터들이 뭐 이제 카메라를 두고 촬영할 때 쓰는, 그러니까 뭐 두세 명이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인 크리에이터에 최적화된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수음도 좀 이따가 다 들려드릴 거고요. 우선 구성품 볼게요. 구성품은 구성품은 이 설명서들하고, 그리고 3.5mm, 3.5파이, 3.5파이도 맞잖아. 그렇죠. 3.5파이 그 잭이 있고요. 그리고 데드캣. 바람 소리 줄여주는 거,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데드캣, 윈드가 뭐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죽은 고양이. 이 파우치 안에는 본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품은 설명서, 데드캣, 연결하는 단자, 그리고 파우치, 본품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요 가운데 핫슈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얘 장점! 장점! 카메라 콘슈에 바로 직결할 수 있다. 따로 지저분하게 뭐 선을 필요하지 않았고, 호환되는 카메라에는 바로 콘슈에 직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는 여기 연결하는 게 살아 있어요. 이거는 소니 거고, 소니 카메라들 물론 지원 안 되는 카메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5파이 단자 요거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콜슈에 꽂는 것만으로도 전원을 연결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요게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제원상에 돼 있는데요. 카메라에 이걸 콘슈를 직결하는 그 순간 카메라 배터리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송신부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신부 배터리까지밖에 녹화를 할 수 없어요. 송신기, 수신기 다 같이 이용한다 그러면 카메라 배터리를 다 사용할 때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작은 믹스. 믹스는 이제 송신기, 수신기 둘 다 들어갈게요. 아, 맞아. 요거 이쪽으로 하면은 얘한테만 소리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배우가 끼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여기 카메라에 연결하는 수신부 있잖아요. 수신부에서 믹스로 하면은 배우와 카메라 들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대화가 둘 다 녹음이 되고, 여기 마이크로 가면은 송신기만 하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수신기만, 여기로만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소리가 안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아날로그 디지털이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콘슈를 이용할 때는 디지털을 사용하고, 우리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소니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는 다 아날로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어차피 아날로그 쪽으로 옮겨서 선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아날로그 선을 사용합니다. 잡음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디지털이 더 좋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아무튼 우리 주로 알고 있는 카메라 여기다 연결하고 또 카메라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꽂자마자 바로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지네요. 그리고 아! 최대 단점! 5핀이야! 5핀이에요. 아, 사지마요! 소니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늦어요. 아직까지도 5핀이에요. 5핀이야! 이거 에런데?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얼마지? 30만원? 23만원 정도? 5핀 말이 돼? 찾기 힘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어차피 송신부는 카메라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제가 충전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원래 충전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리뷰 촬영 때문에 둘 다 만충회원이라고 지금 케이블을 못 들고 온 거예요. 케이블이 있어요, 안에? 5핀 케이블 있죠. 하긴 그 구하기 힘든 5핀 케이블 줘야죠. 왜 구하기 힘들죠? 저 집에 한 5핀 케이블 한 20개쯤 있는데. 아무튼 요거 두 번째 이제 송신부 요렇게 꽂아주고 쓸 수 있는 클립형이고요. 요 자체도 콜쉬하고 들어가는 그 사이즈입니다. 요게 콜쉬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작된 것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끼게 되면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돼요. 그래서 거치대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거치형 방식으로 해서 수음을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왜 그럼 충전도 얘는 하나 꽂고 하나 꽂아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충전 독만 충전하면 돼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나는 선호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아무튼 요거는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분한테는 정말 제대로 된 수음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장점은 있지만 이 충전 쪽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요거 설명은 끝났고 송신부 온오프가 되고요. 데시벨을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0데시벨, 10데시벨, 20데시벨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물리적으로 여기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은 좀 귀찮아도 소니 제품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콜쉬에 바로 직결하는 걸 한번 해본 사람은 되게 그게 편해요. 그 선 연결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연결을 해볼게요. 수음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TX660 소니 거 요 마이크랑 17만원짜리 마이크 그리고 23만원? 23만원짜리 소니 전용 마이크 그리고 DJI에서 나온 마이크 요거까지 수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에 보시면 여기 디지털 하슈가 있잖아요. 그냥 이쪽에 이러면 끝이에요. 꽂자마자 전원은 연결되고 이건 지금 디지털로 바꿔야죠. 링크 지금 불 돌았잖아요. 얘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면 얘도 오븐을 시키면 링크가 꺼지는 겁니다. 이러면 둘 다 링크가 켜져 있으면은 연결이 된 거죠? 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걸 오면... 꺼버리면 깜빡깜빡거리죠? 키면 링크가 된 상태는 파란색 불이 들어요. 전원에 대한 그 시한성도 있고 링크되어 있는 시한성도 돼 있고요. 자, 이제 DJI 마이크 요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DJI 마이크는 이렇게 3.5파이 단자 요거랑 아웃풋 여기다 연결하시고 콜슈 위에 그냥 고정만 해주는 거죠. 콜슈는 콜슈 위에 연결을 하고 마이크 뒤집어서 끼셨어요. 뒤집어서 꼈대요. 요 액정이 나를 보이도록 촬영자가 볼 수 있게 보통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 소니 거 마이크도 보시면 촬영자가 깜빡이는 불을 볼 수 있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음이 서로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이쪽 카메라는 소니 걸로 되어 있고요. 이쪽 카메라는 DJI 거. 여기 소니 마이크. 그 다음에 여기 TX660 녹음기. 그 다음에 여기 DJI 마이크. 이렇게 세 개를 차고 있습니다. 소니 TX660 소리는 계속 들어서 아실 테고 DJI 마이크 그리고 ECM W2 BT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니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깃에 넣어가지고 마이크 사용하고 있고요. 어느 게 더 나을지는 나중에 영상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스트랩으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놓을게요. 자, 지금은 소니 마이크 그리고 DJI 마이크 소니 녹음기 이렇게 세 가지 녹음 소니 ECM W2 BT는 목소리를 크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마이너스 10dB 줄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소니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깃에 넣어가지고 마이크 사용하고 있고요.
DJI 마이크는 적당한 소리로 녹음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소리에 가까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 스테레오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놓을게요. 자, 지금은 결론입니다. 소니 제품 카메라 한 개만 쓴다. ECM-W2BT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나는 여러 제품을 사용한다. DJI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모르겠다. 바라가 쓰는 게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은 TX660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옵션을 만져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잡음을 없애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적인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얘가 제일 비싸고요. 얘가 그다음 40만가요? 48만원인가 7만원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소니께 그 다음으로 비싸고 마지막으로 녹음기. 하지만 얘네들은 2채널이고요. 녹음기는 하나만 있는데 17만원이니까 두 개를 한다면 34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양쪽 녹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TX가 가운데라고 봐야죠. 소니가 지금 제일 저렴한 거죠. 맞아요. 소니가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소니의 최대 장점은 디지털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날로그는 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선 자체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선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가 있는 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식의 최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슈에 연결만 됐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녹음이 되고 통신, 출신이 다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빠이. 다음에 봐요. 안녕. 끝. 시작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 5핀은 너무 5핀이 제일 선택 범위에서서 제일 안 좋은 거였는데 아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테이블 방향할 때는 이게 거치가 돼가 되는 거예요. 거치를 아예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걸로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이게 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거치할 수 있게 여기 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 녹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촬영 환경에 따라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 선택에 있어서는 자기의 취향이 제일 크게 작용하죠. 그렇죠.